아메리카 대륙은 좁은 파나마 지역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계층 민족의 비율에 따라 북구는 앵글로 아메리카, 중앙과 남부는 라틴 아메리카로 불린다. 2012년 마이애미를 시작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인도받았고 2013년부터 중남미 많은 나라들과 연결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약 5년간 중남미의 문을 폭발적으로 여셨는데 단순히 수적으로 많은 나라에 들어가 제자를 찾은 것을 넘어 찾아진 중남미 제자들이 스스로 대륙 복음화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든든히 세우셨다.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화를 돕기도 하고 한 나라의 모든 주와 도시에 들어가 그 나라를 복음으로 채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월에 들어간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에서도 나라 전체에서 제자를 찾아 복음화의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국가적인 전도운동을 진행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다. 인플레이션이 심해 작은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도 돈다발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나마 마트 안에 살만한 물건도 많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을 뛰며 국가적인 전도운동을 진행했다. 참여한 쿠바 제자들은 베네수엘라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 설탕, 커피, 가루비누 등을 가지고 왔다. 콜롬비아에서도 돕기 위해 왔다. 이미 올란도 목사님께서 베네수엘라의 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 들어가 제자를 찾았고 각 주를 담당하는 권역의 담당자도 세우신 상황이었다. 당뇨로 인해 살이 많이 빠지셨고 다리에도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고백하셨다. 이런 준비를 바탕으로 베네수엘라의 11개 지역으로 흩어져 한 주간 사역을 진행했다. 문이 많이 열려 집회를 많이 한 곳도 있고 무연고지에 들어가 제자를 찾는 일도 있었다. 라라주에서는 한 주간 14개의 집회가 있었고 1000명이 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바리나스주에서는 청취자가 2만 명이 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고 원주민들의 지역의 문이 열리기도 했다. 동부의 여러 주를 맡은 여목사님의 경우 3일 이상을 이동하며 제자를 찾았고 목회자연합회 회장 등 합당한 제자를 찾게 되었다. 그렇게 1주간 사역 후 정말 그 지역 살릴 제자들을 선별해 3일간 제자 수련회를 진행했고 함께 27강을 나누었다. 또한 베네수엘라 제자들이 페루, 브라질, 파라과이로 들어가 자체적으로 사역하는 것도 계획되었다.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엘살바도르는 그 이름에 반해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고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악명이 높다. 이 나라를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 마벨 목사님을 비롯한 엘살바도르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 모든 14개 주를 실제로 살리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제자들마다 주를 몇 개씩 책임지고 들어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500번이 넘게 복음을 전했고 100번이 넘게 목사님과 교회를 대상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그런 상황에서 해외팀이 들어와 3일간 모든 주로 흩어진 것이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청년과 청소년들이 왕성하게 일어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보고 해외팀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들이 14개 중 5개 주를 담당해 차비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목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숱한 거절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맡은 주 전체를 순회했다.
그 후 찾아진 100여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 수련회를 진행했다. 이렇게 귀하게 일어나고 있는 자들이 역사 후 넘어지지 않고 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도록 깊이 메시지를 전달했다.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 사역 후 바로 멕시코로 향했다. 총 세 팀으로 나누어져 모렐로스, 베라크루즈, 시날로아, 그리고 과나후아토 네 개 주에서 사역을 진행했다. 워낙 땅이 넓다 보니 10시간이 넘도록 차로 이동해야 했다. 각 주 순회 후 멕시코 제자들의 눈을 열기 위해 제자 모임을 진행했다.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시간표가 이제 온 것 같다. 새로운 제자들이 찾아졌을 뿐 아니라 기존의 제자분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사이가 어긋나 있었던 제자들이 화해하고 연합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으로 이들이 하나가 되어 멕시코의 전 지역을 함께 순회하는 일이 계획되었다. 7월 레닌 목사님의 요청으로 과테말라 사역을 들어가게 되었고 함께 중미에 위치한 온두라스를 연계해 사역하기로 했다. 원래 니카르가 사역도 준비했었으나 경제 및 정치적으로 어려워져 외국인이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온두라스에선 총 두 지역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산 니콜라스와 촐루테카 지역이다. 과테말라 레닌 목사님께서 온두라스에 들어와 찾고 세우신 온두라스 제자 말론 블랑코, 사바타, 요나단 목사님께서 각각 목회를 하시는 지역이다.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좋은 예를 보게 되는 사역이었다. 특히 사바타와 요나단 목사님 두 분은 복음을 전하다 교회와 교단에서 쫓겨나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온두라스 전역을 다니며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온 인생을 드리고 있다. 온두라스에서 과테말라까지 거의 하루를 달렸다. 이번 집회에 초청되는 분들은 레닌 목사님의 일회교회 전도팀이 찾은 분들이다. 2015년에 거의 모든 주에 들어갔지만 합당한 자를 많이 찾지 못했다. 2016년엔 첫 꿈물의 마라나타를 진행했다. 2016년부터 말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온두라스에 가는 등 주변 국가들을 돕기 시작했다. 2017년엔 엘살바도르, 니카르과 코스타리카도 들어가 사역을 했다. 또한 교회 성도들이 동네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사역 중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레닌 목사님은 물러나지 않고 더 도전을 했고 결국 지난 11월경 과테말라 22개 주 전체를 살리겠다는 팀이 13개나 일어났다. 2018년엔 이들과 함께 모든 주에 다시 들어가 합당한 자를 찾았다. 일회교회가 과테말라뿐 아니라 중미 전체를 책임질 교회로 세워진 것이다. 또한 이번 사역기간 중 피니셔스쿨이 과테말라와 멕시코로 함께 인도받았다. 교사와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업들을 준비하고 또 이들과 함께 전도도 하며 많은 도전을 했다. 실제로 피니셔스쿨의 도전을 보고 많은 해외 제자들이 도전을 받았다. 두란노 대회는 각 나라 모든 제자들이 한 나라에 모여 함께 전도해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또 함께 성장하는 자리이다. 2018년 중남미 대회는 콜롬비아에서 열렸다. 16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제자들이 콜롬비아의 9개 지역으로 흩어져 각자 사역을 하고 요팔 지역에 모여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예수세 그리스도! 내게로 돌아와라! 각 주에서 일어난 사역들은 너무나 풍성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을 뿐 아니라 전하는 중남미 제자들 모두가 받은 응답을 넘어 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다. 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다. 두라노 대회의 의미를 알고 대부분 자비량으로 참석했으며 콜롬비아에서도 중심으로 이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중남미가 더 이상 한국팀의 도움이 필요가 없을 만큼 성장한 것이다. 또한 카리브해,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상대적으로 연약한 국가들로 함께 들어갈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중남미의 모든 족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중남미의 응답을 다른 대륙으로 그대로 전달해 세계 복음화를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